나노셀룰로우스는 나노와 셀룰로우스의 합성어로서 나노 크기의 셀룰로우스 입자를 말합니다. 높은 비표면적을 가지고 있어 다른 물질들과 상호작용을 손쉽게 할 수 있고 가지고 있는 성질을 자유자재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. 저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소재연구과에서 나노기술과 임산과학을 융합하여 목질계 나노입자인 나노셀룰로스를 제조 및 신소재 적용 연구를 하고 있는 8년차 임업연구사 권재형 박사입니다. 1나노미터는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입니다. 나노셀룰로스의 두께가 대략 10나노미터라고 하면 머리카락을 만 개로 수평으로 잘랐을 때 나오는 두께를 가지는 셀룰로스 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촉매, 센서, 고분자 분야에 나노셀룰로스 적용이 용이하며 이를 통해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. 또 다른 나노셀룰로스의 독특하고 신기한 특징은 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연결하여 3차원 다공구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. 이 특징 덕분에 많은 수의 연구자들이 첨단 신소재 개발에 나노셀룰로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. 일단 저희는 목재를 화학 및 기계적 처리하여 제조된 마이크로 크기를 갖는 펄프, 즉 종이를 가지고 나노셀룰로스를 제조합니다. 화학적 방식은 단단한 펄프 입자를 기계적으로 부수기 쉽게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데 주로 사용합니다. 기기적 방식의 경우 주로 두 가지 방식이 사용되는데요. 하나는 맷돌처럼 갈아서 만드는 그라인더라는 장비를 이용하는 것이고요. 다른 하나는 망치처럼 충격을 줘서 펄프 입자를 부수는 방식이 있습니다. 나노셀룰로스가 적용된 제품이 생산되어 우리나라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나노셀룰로스 제조 및 응용 기술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.